카시오 CTK 5200 사용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악기를 이렇게 딱 받으시면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한국형 리듬과 음색을 레지스트레이션에다가 저장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 레지스트레이션 1, 2, 3, 4 버튼이 있고요. 일단 전원을 딱 넣으시자마자 1번을 딱 눌러주게 되면 바로 디스코의 음색이 세팅돼서 딱 나옵니다. 그래서 연주자는 바로 스타트만 눌러서 연주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자, 2번 눌러주시면 슬로우 고고가 나오죠. 자, 3번 슬로우 락. 자, 4번 트로트. 자, 이렇게 해가지고 뱅크, 여기 보시면은 1번 앞에 보면 뱅크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뱅크를 누를 때마다 화면에 그 우측 아래쪽으로 보면 숫자가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뱅크 1번, 2번, 3번, 4번에서 8번까지 있고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1번하고 2번에, 그러니까 1번에 4가지, 2번에 4가지 이런 식으로 해서 메모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뱅크를 확인하시고 뭐 트로트다 그러면 4번을 딱 눌러주시면 트로트에 어울리는 아코디언이 딱 세팅돼서 나오죠. 그래서 바로 그냥 스타트만 눌러서 연주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보통 이제 악기 처음 전자올겐을 하시는 분들은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멜로디가 나오고요. 저음 쪽으로 나오고 이쪽 부분, 아래쪽 부분이 이렇게 소리가 안 나온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소리가 잠깐 옮겨 볼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옥타브 이렇게 여기까지가 코드를 잡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리듬을 틀어놓고 이렇게 눌러주면 소리가 안 나요. 그래서 이거는 당연한 거고요. 소리가 안 나도 이렇게 코드를 잡아야만 화면에 이렇게 코드가 표시가 되면서 반주가 이 코드에 맞게끔 나오게 됩니다. 바뀌죠. 그래서 이렇게 코드를 잡고 멜로디를 쳐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리듬은 노르말, 바레이션 이렇게 패턴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5200은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노르말로 시작해 가지고 샤비 부분 후렴구에 바레이션을 눌러주는 겁니다. 그래서 노르말에서 바레이션을 들어갈 때 휠을 넣어주고 이렇게 눌러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눌러주고 넘어가면 자연스럽게 넘어가죠. 그래서 바로 노르마를 눌러주는 게 아니고 넘어갈 때는 항상 해당하는 패턴에 휠을 넣어주고 이렇게 눌러주셔야 돼요. 그래서 바로 눌러주면은 기각기가 안 들어가고 그냥 리듬이 바뀌어 버리니까요. 모든 리듬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렇게 넘어주면은 그냥 휠이 안 들어가죠. 이렇게 눌러주시고 이렇게 눌러주시면 자연스럽게 휠이 들어가면서 리듬이 변경이 됩니다. 모든 리듬이 그렇습니다.
제자리에서는 그냥 눌러주시면 됩니다. 첫 박자에. 이게 이제 저희가 메모리를 해드린 거고요. 그래서 악기에 보시면은 이제 악기에 총 180가지의 음색과 한 600가지의 음색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180가지의 리듬, 600가지의 음색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듬은 이제 리듬 이제 자체 리듬도 좋은 게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화면 우측에 보면 이렇게 리듬 버튼을 눌러주시고 뭐 이렇게 뭐 번호 0011 눌러주시게 되면 자체 있는 리듬이 선택이 되고요. 템포는 이쪽에서 조절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음색은 우측에 보면 이렇게 톤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톤을 눌러주시고 뭐 올겐을 하고 싶다 그러면 079번부터 130번까지 올겐 계열이거든요. 그래서 번호를 079번 이렇게 눌러주시면 올겐이 나오죠. 여기에서 하나씩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하나씩 올리면서 소리를 들어볼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좋은 소리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놔두시고 스타트를 눌러서 연주를 합니다. 자, 이렇게 연주를 하고요. 뭐 버튼이 많아도 이제 주로 많이 쓰는 버튼은 톤, 리듬 이렇게 숫자판이고요. 뭐 아래쪽으로 보면 레이어라고 있습니다. 레이어는 음색을 그러니까 두 가지를 합성을 해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음색이 올겐으로 되어 있고 레이어를 눌러주게 되면 두 번째 음색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음색도 바꾸고 싶다 그러면 번호를 이렇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올겐이랑 스트링이랑 이렇게 두 가지가 섞여서 나오죠. 그래서 그때그때 넣다 뺐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연주를 하면서 이렇게 연주를 하면서 효과를 줄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자, 리듬에 대해서는 템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버튼을 가지고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간단한 버튼을 말씀드리면 인트로, 그러니까 자동으로 인트로 전주라고 그러죠. 전주. 그러니까 악기 고유의 그냥 세팅되어 있는 그런 전주로 진행이 되고 노르말 패턴, 바리에이션 패턴 누르면서 각각의 필이 들어가 있고 마찬가지로 엔딩 자연스럽게 악기가 끝내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스타트 스톱 이거는 리듬 스타트 스톱이고 이게 어컴퍼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컴퍼 버튼은 코드를 잡아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빼주면 저음까지 이렇게 피아노처럼 칠 수 있는 그러니까 저음까지 소리가 다 나는 거고요. 어컴퍼를 누르면 코드가 이렇게 잡히죠. 저음 쪽에. 그래서 원래는 이제 전원을 켜자마자 이걸 눌러줘야 되는데 이게 저희가 이제 이렇게 세팅되어 있는 리듬과 음색을 누르면 바로 이게 이제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전원을 한번 꺼볼게요. 전원을 켜게 됩니다. 전원을 켜게 되면 처음에는 이게 저음까지 소리가 이렇게 다 나오게 돼 있어요. 나오게 돼 있는데 이 버튼 메모리 돼 있는 거를 누르자마자 여기서부터 소리가 코드가 잡히죠. 그래서 이렇게 화면에 표시가 됩니다.